안녕하세요. 새벽입니다. 이번에 머리를 잘랐어요. 근데 제 머릿결에 펌은 사치일 뿐. 그래서 고데기를 꼭 하고 다녀야 되는데요. 사실 저도 이 머리에 하는 고데기는 아직 서툴어서 능숙하진 않지만 요청이 있어서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. 먼저 빗으로 머리를 빗어줍니다. 저는 열 보호제를 한 번씩 뿌려준 상태예요. 그리고 반묶음을 해줄게요. 긴 머리 때는 한 세 번 정도 섹션을 나눠서 했는데 짧은 머리라서 한 두 섹션만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. 아래 머리를 판고데기로 컬을 줄 거예요. 머리 안쪽을 고데기로 잡고 돌려주는데요. 손에 힘을 살짝씩 풀어가면서 아래쪽까지 돌려주세요. 좀 오바스러운 컬을 넣어서 일단 유지를 해줄게요. 저는 안 그래도 컬이 잘 풀리는 머리인데 이번에 또 손상이 되게 많이 돼서 컬이 유지가 정말 오래 안 가거든요? 근데 이렇게 조금 빠글하게 말아서 좀 냅둬주면은 이게 유지가 그나마 조금 더 되더라고요. 안 그럼 정말 금방 풀려요. 판고데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컬을 좀 강하게 주고 싶은데 저희 집에 작은 봉고데기는 열이 높게 안 올라가요. 그래서 열이 높게 올라가면서 컬을 강하게 넣을 수 있는 판고데기를 사용을 해줬습니다. 안쪽은 컬을 강하게 말면 위쪽을 덮었을 때 더 풍성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. 그리고 위에 머리를 풀어서 컬이 안 말린 부분도 좀 강하게 컬을 넣어줄게요. 저는 이번에는 뒤쪽부터 컬을 넣어줄 건데요. 안쪽으로 한번, 그리고 바깥쪽으로 한번, 안쪽으로 한번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넣는 게 봤을 때 더 예쁘고 풍성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. 근데 컬이 말고 나서 보면은 맨 끝부분이 바깥쪽으로 딱 삐쳐 있을 때는 안쪽으로 한 번씩 더 말아줬어요. 그리고 앞부분은 일단 내버려 둘게요. 판고데기는 오로지 컬을 강하게 넣을 용도로 사용을 했던 거고요. 저는 봉고데기가 손에 익어서 좀 더 컬 모양을 예쁘게 신경 쓰고 싶은 앞부분은 봉고데기를 사용해줬어요. 머리 앞부분은 한 두 섹션 아니면 세 섹션 정도로 나눠서 바깥 방향으로 말아줄게요. 이렇게 하고 손가락으로 쓱쓱 한 번씩 풀어주세요. 근데 너무 컬이 많이 풀렸다 싶은 부분은 부분적으로 한 번씩 더 컬을 넣어주면은 완성이 됩니다. 그 뒤에 고정이 잘 되게 하려면 컬 고정용 스프레이를 뿌려주면 돼요. 이렇게 단발머리 고데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저도 아직 서툴어서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민망한데요. 그래도 궁금하셨던 것들이 좀 해결이 되셨길 바라요. 그럼 지금까지 새벽이었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. 안녕! 안녕!